6차례대로 곱하기로 고치셔야 되죠. 곱하기로 고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역수치 해주고, 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3 했는데 이거는 플러스가 되죠. 그리고 2분의 5, 3, 15가 됩니다. 는 2는 4, 2, 3은 6.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5가 되죠. 는 2분의 12는 6이 됩니다. 자, 이 부분은 고1이지만은 사실은 3월달 중학교 거를 하는 건데, 이 부분을 다항식으로 넣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런 인수분해 관련 이런 식 계산, 이런 계산들은 전부 다 다항식으로 넣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3월 고1 모의고사이고 중상권 내용이지만은 이 부분을 할당할 때 제가 다항식으로 넣은 것입니다.